3D 영상은 보통 좌우로 두 개의 화면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 형태를 SBS,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합니다. 3D 영상을 보고 입체감을 느끼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쪽 눈에 보이는 시각적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약 6cm 간격에 두고 두눈 사이에 가까이 두고 양쪽 눈을 번갈아가면서 깜빡깜빡하면 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양안 시차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우주인, 지구, 태양의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안 시차에 의해 여러분의 두 눈에는 서로 다른 시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왼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핸드폰 화면을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핸드폰 화면에 오른쪽에 붙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붙여진 SBS 형식의 핸드폰 영상을 카드보드에 넣어서 감상하면 핸드폰 화면의 왼쪽 부분은 왼쪽 눈으로 입력되고 핸드폰 화면의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 눈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양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뇌에서 3차원으로 재구성되고 입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 원리를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양쪽 화면을 여러분의 양쪽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양쪽 눈에 보이는 크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점점 크게 보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카메라로부터 5m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 피를 자르자면 2c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m인 지점으로 가까이 왔을 때 저희 키는 약 3.3cm고요. 2m인 지점에서 5cm, 1m인 지점에서 10cm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거리와 키의 곱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거리와의 키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입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 분석은 RGO 몇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한쪽 눈의 시야각은 약 45도라고 합니다. 두 눈의 시선과 시야의 경계선을 일차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거리에 따라 양쪽 눈에 보이는 객체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었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양쪽 눈에 보이는 객체의 간격이 가까워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왼쪽 눈에는 왼쪽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100cm 떨어진 곳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제 정수리를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의 두 눈을 부채꼴 호의 양끝점이라고 하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00cm이고, 호의 길이가 약 6cm 부채꼴이 그려집니다. 반지름이 100cm인 원은 중심각이 360도이고, 호의 길이가 20파이, 약 628cm인 부채꼴이므로, 호의 길이가 6cm인 부채꼴을 중심각의 X라고 하면, X와 360의 비는 6과 628의 비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X는 약 3.44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 양안 시차를 이용하여 3D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준비해 주세요. 윈도우 검색창에서 그림판 3D를 입력하여 앱을 실행합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캔버스 메뉴에서 캔버스 표시를 끕니다. 3D 쉐이프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육면체 도구를 선택 후 가로로 긴 직육면체를 그립니다. 다시 3D 쉐이프 메뉴를 선택 후 원통형 도구를 이용하여 하노이 탑을 구성할 5개의 원기둥을 그립니다. 하나의 원기둥을 그린 후 3D 쉐이프 메뉴를 선택하면 원통형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바로 원기둥을 그릴 수 있습니다. 5개의 원기둥은 높이가 같고 폭은 점점 작아지게 그립니다.
5개의 원판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 원통형 도구를 이용하여 하노이 탑의 기둥이 될 가늘고 긴 원기둥을 하나 그립니다. 스티커 메뉴를 선택 후 나무 모양 질감의 스티커 도구를 선택합니다. 기둥을 덮을 만큼 충분히 큰 스티커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설정 후 원기둥 위에 붙입니다. 스티커의 중앙을 원기둥 위로 이동시키면 원기둥 위에 바로 붙여집니다. 원기둥을 선택 후 아래쪽에 위치한 회전 도구를 이용하여 원기둥을 180도 회전시킵니다. 다시 나무 재질 스티커를 이용하여 원기둥 위에 붙입니다. 하노이 탑은 3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나무 재질로 완성된 기둥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3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이제 브러쉬 메뉴를 선택합니다. 색상 채우기 도구를 통해 5개의 원판을 색칠합니다. 아래부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서대로 색칠하세요. 이제 다시 스티커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무 재질 스티커 도구를 선택하여 하노이 탑 밑판을 꾸밉니다. 나무 계열의 방향은 스티커를 회전시켜 설정할 수 있는데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우표 기능을 이용하면 스티커를 필요한 만큼 복제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3D 보기 도구를 통해 3D 모델을 다양한 방향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더보기의 상호작용 컨트롤 표시 도구를 클릭하면 조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하노이 탑을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으로 선회합니다. 밑판을 선택 후 가장 큰 원판보다 폭이 크도록 폭을 넓힙니다. 이 상태에서 밑판을 원판과 겹치지 않도록 이동시킨 후 나무 재질 스티커를 이용하여 밑판을 붙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나 확인합니다. 키보드의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보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색칠이 잘 되었나 여러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확인합니다. 다시 위에서 하노이 탑을 내려보는 시점으로 선회합니다. 밑판을 선택한 원판과 기둥이 밑판의 가운데 위치하도록 밑판을 이동합니다. 3D 보기 도구를 클릭하여 3D 보기를 해제합니다. 원판을 밑판의 좌측에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스냅 기능으로 원판을 쌓아 올릴 때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붙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도 간격을 갖게 하여 위층을 이동시킵니다. 하노이 탑이 잘 완성되었는지 3D 보기 모드에서 여러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확인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 후 3D 모델로 저장합니다.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고 파일명은 하노이 탑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파워포인트 앱을 실행합니다.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왼쪽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보기 메뉴를 선택 후 안내선 눈금자 도구를 체크합니다. 삽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3D 모델 돋보기를 클릭한 후 이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했던 3D 모델을 선택 후 불러옵니다. 양안 시차의 세 가지 원리인 크기, 위치, 모습을 차례대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노이 탑을 화면의 좌측으로 이동한 후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적당히 줄여줍니다. 하노이 탑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회전시킬 것인데 하노이 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3D 모델 서식 지정 도구를 선택합니다. X 회전값을 10도로 설정합니다. 이제 양안 시차의 두 번째 원리인 위치를 표현할 것인데 세로 위치는 같고 좌우 간격이 16cm에서 16.5cm 정도가 되도록 오른쪽에 하노이 탑을 복제할 것입니다. 마우스의 위치는 눈금자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 가로 눈금자에는 화면의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하노이 탑의 좌우 간격이 약 16cm 정도에서 16.5cm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노이 탑을 드래그하면 세로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하노이 탑을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양안 시차의 세 번째 원리인 모습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D 모델 서식 지정 도구를 선택합니다. 모습의 차이는 Y쪽 회전각의 차로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오른쪽 하노이 탑의 Y 회전값을 357도로 설정합니다. 다음 왼쪽 하노이 탑은 여기에 6도를 더한 363도로 설정할 것인데 이는 3도와 같으므로 왼쪽 하노이 탑의 Y 회전값을 3도로 설정합니다. 이제 3D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것인데 양쪽 하노이 탑의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양쪽 하노이 탑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턴테이블 도구를 선택합니다. 양쪽 하노이 탑이 동시에 턴테이블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실행하여 양쪽 하노이 탑에 적응된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실행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면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데 파일명은 하노이 탑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렌더링이 끝나면 다운로드 폴더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해당 영상을 실행하여 잘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 창을 실행 후 카드보드 QR코드 스티커 밑에 적혀있는 주소 URL 주소 창에 입력합니다. 원드라이브 폴더가 열리면 인터넷 브라우저 위에 파일 탐색창을 연 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한 영상 파일을 드래그하여 업로드합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드보드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업로드한 하노이 탑 3D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